아, 우리 어머니께서 하우스가 낮아가지고 다개업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몇 줄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 배드가 몇개 들어가 있어요? 다섯 줄. 폭이 몇? 10m. 뭐, 아니, 내 폭이 10m예요? 아니가 몇 폭, 몇 폭. 왜? 몇 폭이, 이 중이 3중이에요? 2중. 여기 난방기가 더 필요하긴 한데.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20cm, 20cm 아니면 6m 한 66.6 나오는데 땅에 다섯 줄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면 이게 이 배드폭이 20cm만 잡아도 1m고 1m 25짜리 쓰셨어요? 26? 1m 30 좋아. 혹시 배드 30? 네? 배드 30이 얼마나 그 사이 간격 80? 80? 네. 힘드시겠네. 지금 딱 짧고 이게 이렇게 딱 되면 요 사이가 40cm 나올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가 70만 썼나? 아니, 그게 아니라 80cm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양쪽에서 임대하고 꽃대다 그러면 여기 폭이 잘해야 40 나와. 그러면 농가분들이 요구한다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다면 간만에 폭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얘기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어머님들 허리가 무릎이나 왜 작업을 할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면 무리가 덜겠는데 항상 옆으로 자르거든요. 꽃대하고 이렇게 하면 앉아서 그렇게 하고 앉잖아요.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40, 40으로 좁아지면 사람이 들어가면서 수정되는 꽃을 건드려요. 수정되는 꽃을 건들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빨갛게 안 되는 증상. 여기 끝에가 수정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 여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기형이 돼. 울퉁불퉁. 얘가 제대로 모양이 안 나와. 이런 게 많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배드하고 배드폭이 줄을수록 왜냐면 아까 그거예요. 작업자는 계속 건드려 꽃을. 나도 모르게 건드려. 꽃이 암술이요. 암술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 조직이 생겨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다니면서 얘를 건들면은 수술이 거기 붙어서 수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렇게 기형과 같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 통일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혹시 배드로 바꾸실 계획 있으시죠? 그때 지금 폭이 지금 몇 미터짜리예요? 똑같아요, 7m. 7m짜리면 좀 넓게 4m면 더 넓게 하셔야 돼요. 예? 지금 8m면 나중에 욕심부리면 갖고 한줄 집어넣지 말고 그냥 한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가축포를 이렇게 왼쪽으로 붙이면 겨울철에 딸기 나오는 게 늦어요. 3월달 지나서는 많이 나와. 서부터 중요해서 많이 나오죠. 내가 다른 인건비만 다 저기 힘들지 돈이 별로 안 돼. 근데 1하방 2하방 때 늦어지면서 또 걔네들이 잿빛이 많아져. 그럼 또 관리가 그만큼 힘들어. 약재 받는 사람 못해요. 자, 우리 딸기 농사 제가 잘 알잖아요. 딸기는 언제까지 약을 뿌릴 수 있어요? 자유롭게? 뭘 넣기 전까지? 그게 뭐예요? 꽃피기 전까지 저기. 우리가 이제 꽃이 핀 상태에서는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자, 딸기는 꽃이 피고 나면 약방대가 두 가지. 아, 화분. 바라. 두 번째가 벌. 뭐냐면요, 벌은 얘가 돌아가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꽃이 안 붙으면 수정이 안 돼. 벌이 돌아가가지고 이 암술의 머리가 있어, 이렇게. 아무튼 머리가 있고 꽃가루가 이렇게 날라가서 여기 딱 붙어야 돼요. 붙으면 꽃가루가 여기 있으면 이 붙은 여기가 이렇게 관이 이렇게 막 발화를 해서 수분이 발화해서 이 안에 있는 시방에 가서 딱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요거를 못 자라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얘가 이렇게 자라는 이유랑 곰팡이 균세가 빠져나가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얘가 빠져나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작용을 막아버리는 거야. 약재들, 살균제가. 살균제는
기술 때문에. 살충제는 얘 때문에 쓸 수 있는 약재가 확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약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요 꽃피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화물마다 억제율 때문에 살균제 붙이면 방제가 돼요,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적은 거 찾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피쿠파이가 뭐 사파이어, 힌트, 그 다음에 하나가 S1. 요 정도가 그나마 요때 쓸 수 있는 약재. 벌. 없어요. 이때는 진짜. 응애 나오고, 진등 와가지고, 벌 돌아다니고, 벌 빼고 약체한테 결침을 해. 예를 들면, 일화방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됐고, 적발에서 딸 것 같다고, 벌 빼고, 약재 뿌려야 된다고. 응애 진등물, 증인 진등물 많이 있어요. 지금 응애가 있을 거야. 지금 많이 있다고. 얘 지금 못 잡아놓으면, 봄철 되면, 거미를 쳐가지고 난리로.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잡냐? 살충제를 안 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얘 뿌리기 전에 먼저 입자를 해요. 왜요? 입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막 이렇게 엉켜있어, 막. 이렇게 엉켜있어가지고, 막 입에 노엽이 이렇게 딱 베드에 붙어있어. 아니면 이제 비닐에 붙어있어. 그럼 약식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상대적으로. 응애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입작업을 먼저 해주고 약이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약작업을 해야 약 방제율이 높고 약값을 해요, 약값을. 근데 저걸 안 하고 약만 뿌려봐. 약만 맨날 뿌려도 안 된대요. 그래서 작업 계획을 세울 때 만약에 내가 응애가 있어서 방제를 한다 그러면 입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약을 뿌리시라.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거의 독성이 짧은 약재를 골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자료가 제가 블로그에 올라있고 네이버 밴드 작업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2월달부터 딸기 돌아다니면서 자료들 쭉 현장 다니고 올려놨고 그렇게 농가분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올려요. 예를 들면 농약사에서 비카드를 처방해줬어. 농약사에서. 근데 딱히 등록된 약재도 아니야, 비카드. 근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권력성. 판단. 오심 팬텀. 팬텀은 그나마 짱 다행인데, 똑같은 오신하고 같은 약재인데, 약재 성분이 오신이 오래가는 액산소화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재들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계속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현장에 다니면서 봤던 내용도. 병무인가에서 주려고? 네. 아, 그래요? 근데 딸기 쪽으로? 뭐 다행이네. 그러고 이제 우리 그런 자료들을 개인기 그 약재를 편집해서 아마 줄 거예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자, 우리 젓가 문제 한번 얘기할까요? 좀 얘기를 한 문제인데 젓가를 다 하시죠? 네. 이게 젓가가 뭐 책에는 뭐 1야방에서 7개, 2야방에서 5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제일 크게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장 추락. 우리 지역에서 일화방에서 확 몰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아니면 일화방 이용 부채 나가서 돈을 벌 것이냐, 꾸준히 다른 게 돈을 벌 것이냐, 요거를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돼? 꾸준히 다른 게 좋아요. 확 공전이 돼 있다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화방의 초세가 좋다고 만약에 13개 이상 남겨놨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일화방이 도사. 그렇죠. 잘 보시네. 다 도사분만 계시네. 근데 그거를 놓친다면 대부분 누가 돼? 지금 잘하고 계신데, 자,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 이어방 때 꼬꼬팡이 나와버리면 구정 때 대목도 놓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던 난방기를 떼서 습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겨울철에는 죽어나가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단지 내 위안일 뿐이에요. 내가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것이 한번 전화 붙으면 30분, 40분 통화하는 게 통영부도 이렇게 지도사님 죽어나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되고 뽑아봐야지. 아니 그거 저기 원래 병이 있던 거라고 뽑아내고 양쪽 빈자리 메꾸려면 애가 키우는 게 차라리 낫다. 지금 시기 너도 너무 크다. 너무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갖다도 내놔. 지도사님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 얘기하면 한 통에 42만원짜리 그 치면 낫는다는데요. 그러면 42만원 쳐가지고 42만원 했다고 하냐.
가면 나잖아. 근데 농가분들은 뭔가 해줘야 마음이 그게 계속 흘러버리는 거야. 그게 부모님 마음이 못 해봤어. 근데 결국은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해줘야 될 거는 남방에 해줘야 되는데 남방은 또 안 하더라고요. 돈 아까운 게. 그랬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해받고 못 하는 거예요. 이해받고 땅이 딸 거예요. 근데 남들 다섯 개 한 개 딸 때 본인은 두 개 된 거 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심는 시기도 우리 어린이들 주로 언제 심으셨어요? 9월 15일 우리 어르신은? 9월 20일 우리 어르신은? 9월 20일 정도 충분히 9월 16일에서 22일까지 이상한데 5일 심었습니다. 동부에서 정보를 듣고 오셨나? 뭐 9월 10일 이전이 없지? 9월 10일 이전이 심었어. 그래. 아, 그때 신문하는데 저는 알았고요. 자, 자, 그러면, 자, 여기, 2중, 하루서 2중이신 분. 아, 다 2중이에요?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고, 두 마리로 하게. 왜 그러냐면, 2중기를 먼저 가르쳤어요. 저 평성, 그죠? 피어? 네? 기립성? 네. 뭐, 계속 써요, 몇 년? 2년 정도. 2년? 3년 쓰실 거예요? 아니요. 그나마 나겠네. 안 넘으시는데. 네? 3년 쓰면 아니지, 오래 왜냐면. 4년 썼어. 아우, 진짜. 큰일 났네. 빨리 결정 많이 따라. 네? 빨리 결정 많이 따라. 지금 많이 따랐다는 거는? 아니, 뭐, 왜 시기를 놓으셨지? 그게 뭐냐면요. 광이 결혼식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매년 가는 게 낫다 이거고. 아, 그런데 이제 그렇다 친구들 제가 먼저 뭐 문제냐 주로 여기가 9월 10일 이전에 심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2중이다 보니까 대부분 1중 치고 2중은 안 치고 차가만 잠깐 찼다가 걷어 그죠? 네. 그거예요. 1중은 좀 대부분 피어트를 쓰시죠? 일산제 일산 네. 우리 딸기가 돌아다니면서 정식해놓고 안 큰 농가들이 대부분 일중 비닐에 딸기를 폭삭 익힌 농가들. 그 토론이 이렇게 맞을 거예요. 이중이 있거나 그러면, 이중을 내려놓으면 채광률이 좀 채광이 돼요. 계속 통과해도 채광이 돼. 근데 그걸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일중 일산 비닐에다가 그냥 바로 딸기를 노출시켜버려요. 그건 첫 번째, 바로. 그 다음에 자외선 추가율이 높아요. 비닐적이 유리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외선, 예를 들어 강한 자외선. 두 번째, 온도가 높아가고 또 하나 올라가는 게 습도, 건조죠. 요 세 가지 조건이 딱 맞으면 딸기가 안 큽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 때문에 특히 이중 비닐이신 분들이 골로, 심고 나서 골로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작기를 9월 10일 날 이전에 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에요. 좀 늦어도 안전하게 나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리고 비분갈비가 이제 그 중요한 얘기고 길어지는 얘기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상적인 배제는 어떤 처방을 써도 내가 딸기한테 크면서 필요한 양은 몇 배를 더 주는 겁니다. 단 어떤 조건이냐. 배에 50% 이상 나오는 조건이에요. 비분갈비 바뀐다고 배에 흘러나가는 물을 아끼면 씻어내는 개념으로 관리돼요. 코코피트나 피트버스. 그 다음에, 포함산표도 1인당 50% 이상 유기배지, 유기물이, 코코피트버스는 유기물이라는 거예요. 걔네들의 특징은 비부를 잡아요. 양이온 특히, 양이온을 잡아. 걔네들 잡고 있는 걸 씻어줘야 돼, 충분히.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좀 중요한 것은, 흐린 날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샘플이가 나가면, 개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기들도 가요. 우리가 풀이하고 줄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과수나무에서요, 우리가 나무를 키워보면 나을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살아요, 높이 날리려고. 이렇게 풀이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얘를 딱 쳐주잖아요? 그러면 이쪽 풀이가 가요. 그러면 여기에 흰분보다 비단보 이런 병이 와. 얘를 치면, 풀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와 지상부가 저기, 우리가 여러분들 짱잎이 왜 나오냐면요. 짱잎이
짱님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하나가 작고 얘는 크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얘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딘가에서 이 뿌림에서 뭐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짱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잘라보면 뿌림의 경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재배를 하다 보면 광고에 입이 붓다가 이렇게 줄기가 나왔는데, 여기 하엽이라고 하죠. 하엽이 보면 가운데 얘는 큰데 얘는 좀 잘라져 있고 얘는 크고 얼마나 이제 눌려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보면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입이 붙은 자리죠. 애가가 나온다든지 런데가 나온다든지 여기서 부정물이 나오면서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냈던 부분이 어딘가 상처를 받으면 그쪽으로 영양분이 안 가니까 얘가 한쪽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 뿌리는 줄기를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 지금 이제 난방되고 그러면 이력 안 나오죠. 그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첫 급여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급여보다 많이 줘야 돼요. 그게 뭔 얘기냐면 급여를 급파해서 밤새도록 물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건조하다 그러면, 건조하게 되면 입에서 증상이 강제적으로 되는 조건이에요. 입에서 강제적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식물체가 물을 이동시킬 때는 이게 참 과학적인 건데 측정이 된 건데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입이 있잖아요. 이렇게 입이 여기 연결된 뿌리가 있었지. 그러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이 안에 올려야 돼요. 햇빛이 없어 지금. 그러면 강제적으로 물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뿌리는 이씨라고 하는 거 있죠. 이씨라는 이씨 측정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측정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뿌리는 이씨가 여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입은 이씨가 4, 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수분을 우리가 소금으로 배춧잎 절일 때 배춧잎 왜 흐르끄럭거리는 게 될까요? 그렇죠. 소금은 몸이 연도가 높고 자동차의 연도가 낮으니까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수분을 뺏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씨가 낮은 곳에서 물이 빨리 들어와서 입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입에서 증상이 막 돼. 근데 기존의 입들은 상대방이 튼튼해가지고 버틴단 말이에요. 이 씨가 몇 가지더라도. 근데 이렇게 나와있는 런던 끝이나 세수는 조직이 약하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이 씨를 못 버텨버리고 지가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특별이에요. 이게 특별히 발생하는 조건이 되지 않는 방법을 들으면 이 큰 건물의 이씨를 상대적으로 낮춰가지고 물을 빨아먹기 좋게 해야 내가 이렇게 안 올라가죠. 이씨를 올리면 이 큰 건물의 이씨가 올라가면 틱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큰 건물의 이씨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침에 물을 상대적으로 20에서 30% 더 주면 배액을 첫 번째 급여 들어갈 때 배액 나오는데 조금밖에 안 나와. 쫄쫄쫄쫄밖에 안 나. 그죠? 두 번째 들어가면 찰찰찰찰나. 첫 번째 급여일 때 물을 더 줘가지고 그만큼 씻어내서 금꿈의 이씨를 그만큼 낮춰줘야 돼요, 빨리. 근데 이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하려면 야간에 상대 습도가 떨어지는 걸, 습도가 떨어지는 걸 봐가지고 그때 한번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양육기가 그렇게 컨트롤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습도하고 같이 묶여니까 그런 게 없어요. 낮에도 오면은 일산에 대응하게 되면 일산, 광량이 어느 정도 증대될 때마다 한 번씩 물을 주면서 그때 물을 줄 때는 그렇게 컨트롤하면 하루에 12번도 들어가요, 물이. 근데 그때 물이 들어가면 똑같이 이씨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낮에 한참 빛이 강한 때는 이씨를 낮춰놓고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0.1씩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지금 안 돼 있잖아. 일산은 제가 안 돼 있잖아. 일반적으로는. 그게 문제라는 거지. 햇빛이 강할수록 내려지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안 돼 있는 조건에서 그렇게 첫 기대를 늘리는 방식이 뭐가 좋냐면, 첫 번째, 바른에서는 쌓이기 급급으로 올라갈 때 이씨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고요. 씻어내는 개념이니까. 두 번째, 우리 겨울에 배관을 땅바닥에 다 묻어놨잖아요. 그러면 양안에 그 안에 양액이 차있어. 전달됐던 양액이. 그러죠? 그거 차가운 물이잖아요. 차가운 물을 들여가지고 양액 급여를 딱 끊어버리면 배디오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들여가
더 좋아서 10을 내려버리고 끝내는 거야. 내가 영어 뭐한 6도 되는 급여를 주고 걔를 흘러내려가면 지금 들어간 세물 걔를 지하수 말하면 15도 이런 그런 거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더 흘러내려버리면 돼요. 두 가지가 그 주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네덜란드 방식은 100이 없는 방식 내지는 1000배는 아직 나오지 않게 만약 그게 가능하죠. 왜? 금권부를 이시는 금액이시와 맞추려고 빨리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요 내가 정시가기 전에 보여요. 제목은 첫 번째 전에 했던 거 내가 표습시킬 때 울려가지고 그렇죠. 그거 하고 나서 또 뭐예요? 소독하잖아요. 소독하고 나서 또 시선해. 그렇고 나서 우리가 제목에서 버퍼링 할 때 어떤 농담들은 1.1로 하는 농담들, 1.2 이상으로 하는 농담, 1.1이나 1.2 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호러스터 쓰는 농담 같은 경우 저는 0.6으로서 버퍼링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게 너무 높으면 처음 뿌리가 잘 안 내려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 그러면 내가 1.0으로 버퍼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정식하고 나서 물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뿌리가 나오도록. 내가 그때 이때 미식을 어떻게 안 줘. 그러면 이때, 이 과정에서 금권브리시가 0.6까지 떨어져요. 이걸 다시 내가 금액이시 1.0으로 끌어올려, 빨리 끌어올리면 특별히 힘을 중소매로 나옵니다. 100대는 이시는 금권이시보다 낫습니다, 무조건. 근데 그거를 금액이시하고 100이시를 빨리 맞춰버리면 금권브리시는 금액이시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빨리 와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120까지 확인하고 pH 관리가 쉽지 않은데 한번씩 관리해서 얘가 반응이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EC 같은 경우는 내가 1.4까지 올랐다가도 내가 특별히 나오거나 120으로 올랐다가 조금씩 또 2.2까지 2.0까지 이렇게 내준 그걸 적용을 해줘야 되고 pH가 올라가나 내려가는 것도 봐서 내가 급여 pH 맞춰줘야 돼. 근데 한국의 pH 이 급여기가 5.8을 세팅해가지고 점점에서 5.8 나오면 정확성이 있는 것이 적어요. 대개 0.1 이상은 틀어집니다. 근데 이게 또 큰 문제가 없는 게 배역을 그만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누가 아 그거 좀 틀어져도 문제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배역이 많으니까. 근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 3월달 되면 문제가 나와요. 미량원소 교포지성이 나오는 게 뭐냐면 3월달 되면은 pH가 연연생성으로 가면서 길산탄 지수를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내 체내에서 가지고 있던 수산화기 이온이나 아니면 이 음이온을 흡수하면서 이 마이너스를 흡수하면서 이 몸체의 그 이온균을 맞추기 위해서 수소를 같이 딸려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금권부나 배액의 pH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을 때 3월달이 왜 더 큰 문제냐? 특히 갑바밴드에서 햇빛을 띄면 갑바밴드의 온도가 극고로도 25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우리 한국이 지금 금액대비 100이 많다는 얘기는 금액이 한대로 많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뿌리 부가 물을 많이 타오는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용분산소 이렇게 천자가 부족해져요. 그러면 뿌리가 제대로 양분으로 못하니까 그때 이제 우리 미네랄에서 격풍 증상으로 보이는 노란색이 황화가 쫙 온다고요. 근데 가장 좋은 처방이 어떤 거였어요? 3월달에 막 입이 노래지기 시작한다. 가장 좋은 처방. 물 줄이면 돼요. 물을 줄이게 되면 물을 상대적으로 그 3월달에 빛이 강해지면서 물이 줄자면 상식이 어긋나는데 왜냐면 나무를 6회 줄 때 나는 4회를 주면 돼. 상대적으로 줄이네. 상대적으로 확 줄이는 게 아니고.